이름은 네 글자로 무조건 정하는 거야. 네 글자. 네 글자. 알겠지? 근데 진짜 연관성이 있는 이름 진짜. 효정이 호동이해서 우리 효동랜드야. 효동랜드. 효동랜드에 놀러 오세요. 놀러 갈게요. 너무 어렵다. 우리 계속 효동랜드 일곱. 더 시상식이 그런 게 없기. 오케이. 대신 발음 효동랜드. 떨어지는 순간 말도 하기 없게 그냥. 효동랜드 여덟. 솔직히 정확하게 따지면 그냥 처음부터 다 틀렸어. 와, 이번께 나는 맞춤 팀의 좀 춤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음악 주세요. 하지마 넌 서러워 하지마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트러블 메이커. 그리고 하나 잠깐만, 둘, 이 게임을 셋, 이해를 못해. 내가 우리 효정이네 게임을 다 몰라. 이해를 못하고. 효정이는 자기가 너무 춤을 추고 싶대. 나 이 춤 난다고. 효정아, 다음 노래 누가 맞출 때 그 노래 알면 나도 추면 내가 플러스 점수를 줄게. 우와, 그냥 추면 돼. 그냥 추면 돼, 알겠지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? 점수 받아야지. 아니, 잘 추면 내가 점수를 줄게. 그래. 사람들이 안 돼가 볼 때는 효정이가 게임을 확실히 알아 몰라. 잘 모르는 것 같아. 아니야, 알아. 효정이가 한번 설명해봐. 효정이 자기가 어떤 게임이야? 믹스마 퀴즈 시간은 어떤 게임이야? 멜로디는 어떤 다른 노래고 가사는 또 어떤 다른 노래야. 그래서?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그 노래 두 개를 맞추는 거잖아. 그럼. 맞아. 근데? 그래서 나 하나 맞춘 거야. 그래, 맞춰. 잘했어. 왜 이해를 못하지? 나 엄청 잘 맞췄잖아, 지금. 맞아. 트러블메이커도 맞췄어. 맞아, 맞아. 하나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. 그치? 내가 못한 거지. 오늘 효동랜드 파업이다. 아. 파업이야, 파업. 나는 모르길 바랬어. 아직 기회가 있어. 자, 문제 드릴게요. 질투. 그리고 춤춰도 우리 승희 빼고 나머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플러스 1점씩 됩니다. 자 가볼게요. 정답은 하나 현상연구 그리고 만나 땡 우리 들어보자 아 잘하고 싶다고! 짝박 그렇게 깍두박을 하고 뭐라고 치면 어떡하니? 난 잘하고 싶다, 우리! 다시! 주세요!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거야. 응, 다 알아. 짝박을 춤추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하다. 나 진짜 속상해. 효정아, 너! 나도
시작부터 오늘 어땠어? 우선 이렇게 완전체로 형님 학교에 와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게임도 짝꿍이랑 같이 해서 너무 재밌어서 효동. 아, 미안해. 괜찮아, 못해도 뭐 이렇게 행복하면 됐지. 그래, 게임할 때 완벽 이해 스타일이야.